솔직히 쏠쏠하잖아요. 작업량은 많은데 아직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드론을 만약 구매해서 제대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농사왕 재배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재배맨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천에서 농사진지 16년차 된 임찬혁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농업용 드론 관련해서 뜬 영상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보지. 네, 맨날 보고 있지. 그쵸. 예. 네. 그런 영상 보면은 뭐 하루에 뭐 100만 원씩 번다, 뭐 두 달 일해서 뭐 1년치 연봉 벌어요, 그런 영상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네. 쉬운 일은 아니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평균 2만 평에서 많이 뿌려야 3만 평. 하루에. 아,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만큼의 수익은 뽑지 못해. 그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하루에 뭐 7만 평에서 8만 평까지도 작업을 한다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데는 간척지도 있을 거고. 예. 전라도 쪽 이렇게 평야지대도 많을 거야. 아. 그런 데는 넓은 구간에 한 번에 막 뿌려 나가면 되니까. 우리 지역은 한 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차이는 많이 날 거야 아마. 지금 받으시는 단가는 평균 어느 정도세요? 일단은 우리 지역은 평당 35원이야. 하루에 평균 2만 평 한다 그러면 35원씩 하면 얼마죠? 70만 원이지. 70만 원. 네, 그러면 그래도 뭐 그 유튜브에서 본 하루 100만 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솔직히 쏠쏠하잖아요. 아, 근데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큼직큼직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체가 두 번째 기체인데. 아, 한번 교체를 하셨네요. 이미 교체를 한 건데 3,5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500이요? 더 비싼 기체도 있나요? 더 비싼 기체도 있죠. 한 얼마 정도? 내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대까지. 5천만 원이요? 한 몇 년 정도 쓴다 보세요? 자동차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보통 기계는 사면은 감가가 들어가니까. 네. 내가 보기에 드론이란 기체가 내구 녀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보통 3년에서 4년이 배터리 교체 주기인데. 네. 나는 보통 그때쯤에 드론도 같이 교체를 해. 아니 근데 아까 드론을 3,500 주고 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지. 1년에 두 달 정도 쓰는 건데. 4년이라 그러면은 1년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 1년도 사용. 그럼 8달 정도 쓴 건데 그래도. 그래도 교체를 해. 아, 왜냐면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농약 같은 게 비산되고 하면서. 네. 기체에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기체가 오래 버티지를 못해. 아니 형이 너무 자주 교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자주 교체하는 경우일 수도 있긴. 네. 하는데 나는 그렇더라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근데 또 드론이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서 기본 1년에 280만 원 정도 해. 거의 300돈이네요. 그렇지.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보조를 조금 해줘.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사고도 한두 번씩 났었지. 대부분 사고 나는 이유가 전선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 위치를 가면은 어디에 전선이 있다, 전봇대가 있다, 한번 한 바퀴 돌면서 위치를 파악을 해. 근데 지금은 일이 많아지니까는 좀 마음이 급해지는. 네.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놓친 전선에 걸리는 거지. 추락 한번 하면 기본 3,400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때 추락해서 수리한 비용은 보험 처리하신 거예요? 그때는 보험 처리를 했었어. 다행이네요. 그나마. 아, 근데 그러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건데. 그 뭐 드론 기체값도 기체값이지만 4년 쓴다고 하셨는데 4년 동안 보험만 가입해도 그 돈도. 그렇지, 그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그 드론을 싣고 다닐 차량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지금 뒤에 보시면 이 트럭을 개조해서 쓰고 계신데.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착륙장이 없지 바로 이제 적재함에 싣고. 네. 다녔었어. 근데 적재함에서는 자기장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드론이 시동이 안 걸려. 네. 땅바닥에 내려야 되는데 들고 내리고 하는 거 시간도 오래. 그렇죠, 걸리고. 그렇죠. 뭐 풀이 있다 보면은. 네. 거기서 이륙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착륙장을 뭐 자작으로 만든 거지. 근데 요새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판매가는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 그럼 비싸요. 400... 전자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런 거는 1200만 원까지도 얘기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작업을 원활히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차량과 약통,
약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터나 발전기 같은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지. 기름 넣어서 하는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지, 전기를 충전해서 다시 쓰는 거지. 아니 근데 배터리를 여분을 많이 구비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배터리가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 기체 배터리가 한 개에 한 200만 원 정도 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 배터리 10개 구비해도 2천만 원인데. 그러네. 배터리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지. 그거보다는 차라리 발전기를 차에다 그치. 놓고 충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사산이 맞는다. 쉽지 않네요, 사실. 쉽지 않지. 지금 연천은 일감이 좀 어떤 편이에요? 뭐 포화도로 봤을 때 작업량은 많은데 아직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연천 지역은. 왜냐면 외부 지역에서 충당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지역에서 그 방제를 하러 들어왔는데 자기네 지역만큼 방제를 하지 못하니까 1차 방제만 하고 방제를 도망간 거야. 왔다가 타산이 안 맞아. 타산이 안 맞아서 막 자기네들 넓은 데서 뿌리다가 나무 있는 데서 뿌리다가 나무 박아서 추락시키고 방제하는 시간도 이게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린 거야. 그런 것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군사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행 허가를 받을 때 내가 오늘 방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어제 오전 11시 전까지는 군부대랑 협약을 해서 나 오늘 뿌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겨. 군인들이랑 스케줄을 맞춰야 돼. 군인이 혹시 동행하는 거예요? 민통선 지역은 군인이 동행을 해야 돼. 아래 지역에서 왔다가 도망갈만 하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연천에서 지금 드론을 만약 구매해서 제대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한 2, 3년은 어렵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실력을 바로 믿지도 않을 것이고 일감 잡는 것도 나는 진짜 이 지역의 토박이니까 주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 사람들이 소문으로 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쉽지는 않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 그래도 형이 좀 도와주시면 그런 거는 해줄 수는 있지.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미숙한 면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내가 보기에 2, 3년 동안은 마이너스를 본다고 생각해야지. 마이너스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막 두 달 열심히 바짝 해가지고 뭐 2, 3천만 원 땡겨서 막 아 나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아 드론 시작했다 조졌다 살짝 이렇게 된단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어. 시작할 거면 내가 본인이 사는 것보다 보조 기사를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런 방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한번 사고가 나면은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바로 방제를 할 수 있게 스페어 기체를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걔를 또 늘리면은 그것도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사도 구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실력도 좀 기르고. 그렇지. 거기는 이제 월급제를 받으니까 내 일단은 기체에서 들어가는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야. 또 토마토 수확이 안 되는 시기에 뭐 다른 고수익 알바 같은 거 없나 하고 보면 항상 요 농업용 드론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네요. 그런 게 현실이야. 네, 이것도 또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작업 현장에도 좀 따라다녀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 드론 작업이라는 게 또 지역에 따른 차이점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협조해주신 찬혁이 형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